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소했다.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란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인데요. 예.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면 상당히 형량이 세네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우리는 10년 이하인데 그렇죠. 거기는 5년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대략 한화로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즉결 심판이나 벌금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해외 입법 예를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정형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처벌이 그렇게 형량이 내려지나요? 실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통상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그보다 훨씬 더 낮은 형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주 높은 형으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무고죄예요. 특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기에는 정치권 이슈도 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운동 당시에 이 대선 기간에 이 무고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강력범죄 무고에 대한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올리고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대해서 여기 무고조항을 좀 신설하는 그런 내용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무고조항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 사실상 이 일반 무고죄보다 처벌을 좀 높게 강력하게 그렇지. 하겠다. 이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 사건이 두 분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2018년 때 일명 이 공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의 한 공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인데 이때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이제 만졌다. 한 남성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실제 유죄 선고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 국민이 정말 둘로 갈라져서 약간 싸움을 벌였던 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성범죄 무고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본격적으로 생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이런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이런 공약들을 내놓은 상황입니다.